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유통기한이 있는 생활용품 13가지! 어떤 생활용품이 유통기한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베개 18개월. 베개에는 무려 평균 35만 개의 박테리아가 서식을 합니다. 그래서 평소도 물론이고 특히 여름철에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칫솔 3개월. 칫솔에는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은 습기에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고, 이러한 칫솔들을 사용하게 되면 위장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봐야겠네요. 그러게요. 세 번째, 변기 청소솔 6개월. 변기 솔에 물기가 묻은 채로 보관을 하게 되면 각종 균이 서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건조시키기 좋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자주 교체를 하라는 것 같아요. 네 번째, 면도날 2주. 면도날에는 수분, 모발 찌꺼기, 거품 등이 남아있어서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서식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것들을 쓰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겠죠? 네,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남자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게, 얼굴에 닿으니까. 그렇죠. 다섯 번째, 주방 행주 1주. 자주 삶아도 그 세균이 쉽게 번식을 한대요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쓰는 주방 행주 89% 정도가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. 여섯 번째, 도마 12개월. 일반적으로 도마는 변기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일곱 번째, 플라스틱 용기 3개월. 유해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간 사용 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것들이 거의 1-2년은 넘은 것 같은데. 네, 바꿔야겠네요. 그러니까요. 여덟 번째, 수건 2년. 수건을 오래 쓰면 흡수력도 당연히 떨어지고요. 오래 쓴 수건에는 박테리아 서식이 쉽다고 합니다. 저는 2년은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쓰고 있는. 그러니까 저 막 2000몇 년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 받았던 수건 쓰고 그러잖아요. 저희 할머니 칠순잔치 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. 10년 가까이 됐는데. 빨리 버려야겠네요. 아홉 번째, 멀티캡 1년 6개월 전후. 그 멀티탭 보면 플러그 꽂는 부분에 먼지가 쉽게 쌓일 수 있거든요. 그 먼지들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봐야겠네요. 네. 열 번째, 샤워기 헤드 2년 안쪽.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쓴 샤워기 헤드 30% 이상에서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나왔다고 합니다. 또 당장 갈아야겠네. 그러게, 이게 직접 이렇게 몸에 닿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치명타겠네요. 11번째, 머리 빗 6개월에서 1년. 이 빗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각종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주기적으로, 그러니까 씻고 건조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바로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. 12번째, 수세미 1-2주. 수세미를 보면 틈이 많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거기에 다 음식물이 끼고 또 주방 그 싱크대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습기가 항상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세균 증식이 빠르대요.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잘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또 교체를 자주 해야겠네요. 마지막 13번째, 후라이팬 2-3년. 후라이팬을 오래 쓰다 보면 그 코팅이 벗겨져요. 그렇죠. 그러면 중금속 성분이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후라이팬뿐만 아니라 냄비라든가 각종 조리 도구 코팅이 벗겨지면 위험하니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상 생활용품 중에서 괜찮아, 더 쓰지 이러다가 그것들에 내가 오래 노출이 되고 그게 자꾸 켜켜이 쌓이면 언젠가는 안 좋아지겠죠. 그러니까 잘 갈아야겠네요. 귀찮다고 또 아깝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면 안 돼요. 꼭 확인하셔가지고 버려야겠네요. 그렇죠. 네. 버리고 새 걸 사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